아, 안녕하세요. 예. 연대를 응시하려고 결심한 친구들, 또는 연대 논술로 지원하려고 고민하는 친구들. 이 시간은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께서 연대 논술이 요번에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궁금증이 많을 거야. 그죠? 아마 이 시간에는 그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그런 시간이다. 예.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 연대 논술,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다. 뭐 제목이 어때? 자극적이네. 도전해보라. 여기에선 무슨 얘기야?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 나오네.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다. 여러분들 도전해봐라. 이 장애물은 뭐야? 수능에다 등극하시지. 논술 100%로 본다. 모든 건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참, 저는 이제 박정수 선생입니다. 제가 논술은 뭐 가장 오랫동안 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저는 서울의 당산동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를 당산 그렇게 부릅니다. 논술을 오랫동안 했던 어떤 가장 오랫동안 했던 사람 하나로서 아,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한 번은 내 갖고 있는 경험으로 우리 수험생들한테 조금은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의 강의입니다. 네.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이때 전문가는 이제 제가 되겠죠. 그죠?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좀 올해 연세대가 이제 요렇게 이제 정말 이제 어저께 발표가 있잖아. 연대는 이제 수능 전에 논술을 본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요런 게 나타납니다. 제 학생들까지도 관심을 줬어. 기존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던 친구들, 물론 이제 아쉬움을 갖고 있겠죠. 꿈이 연대야. 근데 내가 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들어보니까 특히 자연계는 보니까 수학이나 과학도 배우네. 이거 뭐 그냥 봐도 되지 않겠나? 내가 인문계나 사회과학대에서,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연대가 얘기하면 다면적 사고력, 창의적인 사고력, 이거하고 관련 있네? 나 학교 다니면서 한번 볼 거야. 뭐 그런 친구도 있다. 학교 다니면서 이거는 반수생이 아니지. 이건 반수생이 아닌 거야. 그지? 뭐야? 나 그냥 학교 다니면서 볼래.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보고. 응? 제가요, 이런 친구도 이제 문의가 꽤 와. 그럼 이런 친구는 제가 어떻게 지도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니네가 너 있지? 이번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지금 끝났잖아. 근데 기말고사 보고 나서 네가 장학금을 받을 성적 장학금을 받으면은 너 연대 논술 지원해라 그래요. 성적 장학금을 받으면 무슨 얘기냐면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연대 논술 지원해라. 지금은 따로 연대 논술 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지. 일단 목표로 장학금 받는 걸로 해봐. 너 봐라 인문계 같은 경우는 네가 하는 교양 과목들 그런 것도 요새는 뭐 토론실 수업도 많이 하더라고 대학교에서. 응?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네가 토론하고 그런 것들이 뭐야? 그 다면적 사고야. 응? 그게 창의성이야. 그 장학금 받으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장학금은 네가 받을 때 네가 지원하라 그래. 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우리 수험생들은 어떠니 여러분들은 그러면 야 내가 씨 진짜 재학생들 그래 야 내가 재수생 형들하고도 경쟁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생들하고도 경쟁을 하네 아좀 우울하지 그지 그래서 올해 특징이 이겁니다 재학생까지도 응시한다 특히 요거 이제 대학생들 제가 이제 재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문의가 오면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야너 장학금 받고 나서 도전해라 장학금 받지 않으면 너 자격이 없다 이게 지금 돌려보냅니다. 하여간 재학생들이 반수생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 관심 갖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처음에 관심사가 뭐야? 이 경쟁률이지, 경쟁률. 이거 사실 굉장히 이제 누구나 예측은 돼. 얼마나 되니까 높다. 이것까진 다 돼. 뭐 아주 높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야, 그래도 뭐 연대, 뭐 그래도 학계 최상위 계층인데, 최상위 그 대학이기 때문에. 야, 그 불안해서 해야 돼. 아무나 함부로 지원하겠냐? 응? 아마도 한양대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뚜껑 열어봐야 알아. 거기에서 제가 예측을 한번 드리자. 심지어는 어때요? 야, 연대가 이번에 그 607명을 뽑는데, 607명이야. 뭐 10만 양명설이다 이런 것들이 수원과 떠도지. 10만 양명설이면 야, 18, 180대 1이 돼야 돼. 근데 제가 보기엔 절대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경쟁률. 올해 경쟁률 어떻게 될까? 일단 한양대학교 경쟁률 갖고 예측을 해보자. 한양대도 뭐 상위권 대학 중에 하나지 등급이 없었어. 한양대가 보통 50대 1에서 경쟁률이 100대 1 등급 이렇게 가지.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120대 그렇게 가는 과도 있어. 뭐 연세대도 100대 넘어가는 과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연대가 주는 어떤 압박감 때문에 쉽게 지원하기는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한양대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더 선호하는 대학이지만 연대가 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뭐 50대, 뭐 100대, 뭐 요 정도 사이에서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10만 양면사 이거는 뭐 안 된다. 이건 쉽지 않다. 응? 이렇게는 나오지 않는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건 뭐야? 여기 봐봐. 안 보이지? 자, 요때야, 요때. 10월 12일, 13일이야. 결실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요때. 여러분들 이제 일단은 요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연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일단은 뭐 재수생들이 있을 수 있겠지, 재수생들, 연대. 연대 꿈이야. 그래, 재수했단 말이고 지원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재학생이 있는데, 이거 재수. 이건 재학, 재학생이 있어. 대학생들 별개로 하고. 일단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를 지원하면서 대부분 서울에 있는 재수생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재학생을 분류를 해보자, 재학생을.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 인서울에 있는 재학생과 지방의 재학생들을 분류해보자. 지방에. 자, 지방의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주는 어떤 강압감 때문에 아마 지원율은 많지는 않아. 야, 내가 해도 될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학교 선생님들이 또 지방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어떤 논술을 배우거나 그러한 어떤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지원을 안 한다. 그래도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겠지. 그럼 이 친구들은 아마 지방에, 특히 이제 서울권에서 먼데, 전라권이나 경상권 같은 경우에 연세대를 지원했다. 근데 수능 한 달 전에 보러 온다. 그럼 지원할 때, 원서 쓸 때 마음하고, 실제로 시험 볼 때 마음이 틀립니다. 예전에 보면 한양대, 뭐 과거에 우리가 저 수능 전에 봤던 대학들의 예를 들으면 마찬가지야. 응? 보통 연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틀을 깨지지, 지방에서 이틀. 2일이 깨져. 근데 수능이 한 달 전이야. 아마 포기하고 결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다. 그다음 인서울 친구들 예를 들어보자. 인서울. 특히 이제 강남 쪽의 친구들은 8학번에 있는 강남 쪽의 친구들은 거의 뭐 논술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원을 하겠지.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본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자. 결론을 내려보면 내가 지원할 때 없다. 한 달 전에. 지원할 때는 열심히 해서 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수능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갈등을 하겠지. 야, 내가 해서 될까? 그래서 경쟁, 결시율이 만만치가 않다. 그죠? 결론 내리면 결시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과거에 경희대학이 수능 20일 전에 쓴 데가 있었어. 한 10년 정도 되네. 수능 정말 20일 전에 경희대를 시험 봤습니다. 수능 전에. 아이가 전화 왔어요. 선생님, 저희 반에 보니까요. 저하고 3명뿐이 안 봤어요. 이런 결시율 정도는 아니더라도 결시율 자체가 예측이 됩니다. 많이 된다. 그럼 여기서 한번 결론 내려보자. 어떤 결론? 여러분, 이건 무시해야지. 뭐 어떻게 얘네들. 얘네들은 또 열심히 해서 보진 않아. 학교 다니면서 보는 거야. 그치? 자기 한풀이 하는 거지. 그렇지만 얘네들 자체는 이제 여러분 장점 뭐야? 부담감이 없잖아. 여러분들 부담감이 있잖아. 논술 볼 때. 이 친구들은 부담감이 없어. 그냥 편하게 보자. 그게 의외로 또 어떤 집중력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하여간 변수가 된다. 특히 연대가 주는 최상위권에 대한 브랜드가 기존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의 아쉬움을 보완하는 기회로 본다.
그다음에 올해 경쟁률이 그렇게 한양대보다는 세지 않지 않냐. 이거는 뭐 연대가 드는 어떠한 브랜드 가치 때문에 미리 압박감을 갖고 못 보는 거지. 그리고 결실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